안녕하세요. 굿뉴스입니다. 또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요. 네. 얼마 전에 그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. 뭐냐면, 주름관의 장점은 뭐고, 주름관 단가는 어떻게 되냐,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요. 예,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일단 주름관의 장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주름관은 이제 저번에 제가 주름관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, 내경의 유지가 그 목적이에요. 사실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급격하게 광경이 꺾이거나, 뭐, 정해져 있는, 뭐, 어떤 작은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야 될 때, 주름관이 아니면 작업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. 왜 그러냐 하면, 일반 배관으로 그런 작업을 했을 경우에, 상당히 배관이 많이 꺾이고 그 안에 광경이 좁아져서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이제 주름관을 사용해서 작업을 좀 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게 이제 장점이죠, 어떻게 보면. 그리고 또 주름관을 사용하면 그런 부분에 깔끔하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외관적으로도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. 예, 일반 배관으로 해서 했을 때는 좀 각이 더 커야 되고 되게 이렇게 천천히 좀 넓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주름관으로 착 해갖고 이쁘게 딱 각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가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주름관 하면 단가가 좀한 메다당 3만 원씩 보통 기사님들이 청구를 하는데요. 그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제 생각에는 설명을 되게 기사님이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름관을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라든지 뭐 주름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충분히 고객님들을 일반인 분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사님이라면 믿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. 근데 뭐 무조건 주름관 아니면 이건 작업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. 사실 우리가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제대로 된 데에다가 제대로 쓰는 게 맞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도 또 되게 오해를 살수 있잖아요. 괜히 비싸게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편하려고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일반 동백 가격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. 예. 그뭐 좋은 소식은 앞으로는 그 주름관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죠. 원터치 유니온 같은 거 엘보 사용해 갖고 작업할 수 있고 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용접을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내경이 이제 개선된 제품에 주름관이 또 나와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. 예.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. 짤막하게 오늘 그 전에 이제 영상으로 답변해드리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봤고요. 예,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고맙습니다.